안녕하십니까. 꼴딱함 편집장 알템입니다. 최근 북런던 더비에서 굉장한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잖아요. 정말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죠. 리오 퍼디난드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신의 유튜브 채널 5에서 북런던 더비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려던 중 뜬금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. 이렇게 말했죠. 그나저나 질문을 먼저 해보겠다.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최고의 아시아 선수인가? 라는 질문을 던졌고, 그러고 난 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했죠. 나는 정말 훌륭하고 선수 중에 선수, 무조건 톱플레이어, 최고의 프로페셔널이었던 박지성과 뛰었었다. 하지만 매우 다르다. 박지성은 누구나 팀에 넣고 싶은 선수고, 피를로에 대한 맨마킹하는 걸 기억할 거다. 피를로는 다음날 잠에서 깼을 때 박지성은 침대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에게는 악몽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후에 하지만 손흥민은 이러면서 정말 손흥민에 대한 찬사를 시작했는데, 지금 만약 내가 선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는 나의 첫 번째 픽 중 한 명이다. 무조건 탑3 안에 든다. 난 그의 플레이를 좋아하고 상대에게 직접 해를 가하고 항상 골을 넣길 원하고 양반을 잘 쓴다. 정말 환상적인 선수다. 이런 상황에서 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최고의 아시아 선수인가?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분명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아시아 선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. 사실 이건 뭐 대놓고 극찬한 거라고 볼 수 있죠. 예, 퍼드난드가 또 누굽니까? 맨유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시절에 또 맨유의 주장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었던 선수잖아요. 맨유 소속으로 455경기나 뛰었던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선수가 사실 이 과거 그 맨유 시절에 박지성과 이미 한 솥밥을 먹으면서 한국 선수 또 아시아 선수에 대한 경험을 했던 그런 퍼디난드인데, 최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박지성 선수랑 뛰던 때가 떠올랐을 거고, 두 선수의 다른 플레이 스타일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손흥민의 보다 공격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맨유에게 필요한 스타일의 공격수인 것은 지금 분명해 보여요. 손흥민 선수가 뭐 왼쪽에 사실 맨유의 이제 뭐 걸출한 윙포워드, 뭐 걸출하죠. 네, 나름 걸출한 레시포드 선수가 있긴 하지만 뭐 양쪽 다 가능하고 양발을 잘 쓰고 득점력까지 갖춘 빠른 스피드도 좋은 윙포워드인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을 한 것으로 보이죠. 사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면 탐내지 않을 팀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. 하지만 퍼디난드는 박지성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성실함, 이런 생활적인 부분들을 익히 잘 알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기량에 더해서 거기 플러스 그런 생활적인 부분까지 좋게 생각하면서 이런 극찬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. 뭐 최근 이제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을 보면서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이제 뭐 절대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현지 언론들의 추측이고요. 하지만 또 이적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손흥민의 재계약 얼마나 빨리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될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골닷컴 알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